종목 후방주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강했던 제약바이오주나 남북 경합주들 쪽에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종목 점검해 볼지 한국데일리경제TV 이건희 대표 연구원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PPI인데요. 통신 장비 섹터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정치 테마주로도 엮이면서 최근에 급등이 나왔고 오늘은 10%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이 많은 분들께서 순식간에 테마가 타다 보니까 역시나 따라 들어갔다가 순식간에 급락이 나왔고 굉장히 크게 겁을 먹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현재 하락 중이나 추가 상승 의견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높이 부여하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유통 주식수가요 900만 주밖에 안 됩니다. 상장 주식수가 정확히 900만 주고요. 자, 유통 주식수 물량은 600만 주가량 지금 체크인 되고 있는데 이 관점을 봤을 때 거기에 준하는 3배, 4배 이상 이미 거래량을 모아놨어요. 앞전에 물량을 모은 게 아니라 지금 올라가면서 이슈를 타고 물량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오늘의 조정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조정이다. 하지만 충분히 차익실현 물량이 아직 다 나오지 않았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자 반등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자 주가 반등 예상되고요. 크게 걱정하지 마시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 의견으로 주셨습니다. 네. 이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인데 다시 정치 테마주가 이슈면 엮이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제가 본 관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전에 네. 급등 에너지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빠르게 이슈가 다가오냐 안 다가오냐.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유통 물량만으로도 가볍게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에 한 표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적 반등으로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분석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선테크인데요. 예선테크 같은 경우에는 뭐 OLED도 있고 자동차, 2차전지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었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역시 지난 2거래일 동안 급등을 했고 오늘 한 4%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평가된 숨은 진주 같은 상장사라고 좀 평가를 해볼게요. 네. 일단은 산업용 디스플레이 관련주 맞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이 갖고 있는 내재된 이런 잠재력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국의 샤오미 아실 겁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어떻게 보면 전자제품 회사인 네덜란드의 필립스가 있어요. 이 필립스가 외주를 맡긴 대만의 PV 어떻게 보면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의 다 라이벌로 지금 불리고 있는 기업들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약간 안타깝지만 이러한 기업들과 손을 잡고 거래를 하는 게 바로 예선테크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2차 전지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따라서 충분히 지금도 저평가되어 있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2020년 작년도에 경기도 군포 일대에 현금을 다 부어가지고 현금으로만 4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양수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부채 비율 낮으면서도 유보율도 튼튼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향후 기대가 더 큰 상장사라고 판단됩니다. 조정 후에 추가 시세 분출 예상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안전한 종목이네요. 그러면 네. 이제 지난 1년간 거의 횡보를 하다가 이제 좀 상승하기 시작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당장 분출하기보다는 네. 산업의 기반을 타고 굉장히 천천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드리겠습니다. 급등보다는 좀 천천히 네. 좀 장기적인 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